Welcome back, everyone. 자, 오늘의 말문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거다. 자,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Will. 근데 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다 not을 붙입니다. Will not. 그러니까 I will 하면 나 할 거다. I will not. 나 안 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She will. 그 여자 할 거다. She will not. 그 여자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돼요. 물론 이 뒤에 오는 말은 동사의 원래 모양, 원형이 오게 되는 거죠. 자, will not을 이용해서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고집스럽게 아주 강한 의지를 말하고자 할 때 특히 이렇게 will 혹은 will not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난 그거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아주 내가 악착같이 그거 안 잊어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잊어버리다 라는 말을 영어로 forget, forget 라고 하죠. 그래서 I will not forget. 네, 그것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려니 I will not forget it. I will not forget 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forget 발음할 때 forget 아니라 forget 뒤를 힘을 줘서 말해요. forget. 그래서 forget it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it. 이렇게 되는 거죠. I will not forget it. 난 그걸 잊지 않을 거다. 자, 그 여자는요, 내일 쇼핑 안 갈 거예요. 내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분은 내일 쇼핑 안 가실 겁니다. 자, she will not, 그 다음에 쇼핑을 하러 가다. go shopping 이라고 하죠. let's go shopping 하면 우리 쇼핑 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할 때 그 go shopping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She will not go shopping tomorrow. She will not go shopping tomorrow. 자, 그분은 내일 쇼핑하러 가지 않으실 겁니다. She will not go shopping tomorrow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자,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방금 한 것처럼 She will not 다음에 받아들이다 take. She will not take. 그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The offer. 그 여자에게 온 오퍼를 혹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She will not take the offer. 해도 되는데 자, will not 줄여서 won'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 우와우은't 라고 합니다. won't가 되죠. 하다 보면은 입안에 이렇게 공기층이 많이 생기게 돼요. won't. She won't take the offer. She won't take the offer. 그 여자는 그 offer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자,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한다는 거. 우리는 규정을 어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규정을 어기다 break the rules라고 하면은 we won't break the rules. We won't break the rules라고 강한 의지를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와우은 근데 이렇게 will not을 줄인 won't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것이 주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바닥에 깔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뒤에서 막 악당이 쫓아오는데 시동이 막 안 걸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시동이 걸리지 않네. 차가 마치 사람인 양 고집을 부려서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또 won'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car won't start. The car won't start. 자동차가 스타트를 안 하려고 해요. The car won't start. 이번에는 이 문이 열리질 않네요. 라고 할 때 The door won't open. The door won't ope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이 좀처럼 열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will not 활용할 문장들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할 적에 I will not You will not, she will not, 주어에 상관없이 will not,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되는 거고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또 사물에 대해서도 이게 좀처럼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적에도 쓸 수 있다는 거 보셨습니다. 많은 예문을 중심으로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